이 타선의 공격력에 힘입어서 박세웅 선수도 오늘 정말 무시무시한 호투를 펼쳤는데요. 그러면서 5승, 다승 공동 1위까지 올랐고요. 데뷔 처음으로 무려 10개의 탈삼진을 잡아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5승째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적어봤어요. 박세웅 선수는 언터처블. 언터처블. 국내 도전 KBO 리그 최고의 우완 투수. 야. 그리고 이 투구 곱하기 자신감은 피칭 9단입니다. 와, 극찬이시네요. 뭐 보이는 대로 저는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뭐 그림만 봐도 진짜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정말 멋있는 그림이 펼쳐질 겁니다. 네. 다시 볼까요? 자, 박세웅 선수 삼진 잡는 장면인데요. 노진혁 선수 147 직구, 오영수 148 직구. 뭐 시작부터 화려합니다. 그다음에 박준영 125 커브. 양희 선수 커브였는데 이때 양희지 선수의 표정을 보시면은 네. 아, 이럴 거는 진짜 실수가 없구나. 이렇게 또 표정 그러네요. 한번 져줬는데 박미르 선수 커브. 뭐 마티니 선수 지금 포크볼 나오는데요. 박세웅 선수가 포크볼도 기가 막히게 던집니다. 그다음에 박미르 선수 슬라이더. 자, 이렇게 오늘 삼진쇼를 많이 펼쳤는데 굉장히 놀라운 거는 오늘 5회 초에 또 박세웅 선수가 사건을 한번 또 일으킵니다. 그러니까는 공 9개로 삼진을 3명을 잡는 장면인데요. 아, 먼저 대기록이었죠? 이명기 선수부터 직구를 던졌고 그다음에 포크, 다시 커브, 3구 삼진 이렇게 물러났고 노진혁 선수 커브, 포크볼, 그다음에 직구, 3구 삼진. 놀랍죠? 화면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다음에 오은 선수 포크볼 이렇게 3구 삼진 잡으면서 저도 해보지 못한 이런 그런가? 역대 8번째라고 합니다. 저 모르겠어요. 전제 기록을 모르기 때문에. 같은데. 아니 근데 박세훈 선수가 이렇게 던지고 나서 어떤 그 본인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세레머니. 네. 그러니까는 볼의 구질을 보셨듯이 이제 박세훈 선수는 볼 구질, 투구 폼 이런 거는 얘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단 1도 없습니다. 대신 박세훈 선수가 굉장히 좋아진 건 마운드에서의 행동, 마운드에서의 자신감, 이게 이런 모습들이 상대방을 좀 얼어붙게 만들거든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박세훈 선수는 더더욱 에이스로 이제 발전을 더 해나갈 겁니다. 뭐 이런 얘기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대박이네요. 저도 한번 적어봤는데요. 안경 에이스이자 연패 스토퍼이자 우완특급 박세웅 선수가 올 시즌 얼마나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을 보여줄지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